네, 다음 순서로는 이분을 소개하기 전에 이분의 그 제가 옆에서 봤을 때 한마디로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 열정이라는 그런 그 안에서 막 그게 막 이제 뭐라 그럴까요? 엔돌핀 이상으로 막 나타나는 현상이 겉으로 그것이 아주 배어 있는 그런 여인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애터미인의 자랑이고 우리 저 뉴욕 지부에서 너무너무너무 자랑이신 장마리아 세일즈 마스터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기쁨으로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저는 뉴욕에서 애터미를 아주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세일즈 마스터 장정혜 마리아입니다. 오늘은 브라질에 살고 계시는 그 파트너님들과 1년 6개월 동안에 그분들을 후속 관리를 한 경험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그 시작하기 전에 저희 직급 도전을 하시려는 파트너님들이 오늘 지금 줌 미팅에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 지금 6분이 들어와 계신데 그분들을 한 분씩 소개를 좀 하고 시작하면 안 될까? 한 병씩 호명을 해서 소개를 좀 해달라고. 첫 번째 저기 지선 사장님. 소개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장마리아 판매사님의 파트너 브라질 오사스코에서 애터미를 열심히 하고 있는 지선입니다. 브라질 오픈하면 다이아몬드 마스터 가려고 열심히 하고 있고요. 빨리 세일즈장 될수 있는 자격을 갖춰서 센터원형을 했으며 계획하고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지선 사장님은 포르투게스 4가 더 유창하고 한국말이 조금 부족하지만 그래도 열심히 한국 미팅에 나오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또 도로테아 사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저기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애터미 사업을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도로테아입니다. 저는 애터미를 이렇게 제품을 조금 쓰면서 굉장히 좋아하고 있어요. 정말 제품에 반해서 굉장히 믿음이 가고 그래서 정말 이 마음속에서 우러나서 정말 열심히 하고 싶어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승은 셀리나 사장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송파울루에 살고 있는 우승은 셀리나입니다. 이런 일을 한 번도 안 해봐서 모든 게다 미숙하고 좀저 박한길 회장님 말씀대로 불편하지만은 저 나름대로 그것을 극복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크린 사장님. 안녕하세요. Can someone translate? I'll speak in English, please. 말씀하세요. My name is Jacqueline, and I'm living. I live in Brazil in a city called Ubatuba. Ubatuba, Brazil. My goal is to achieve the auto sales master at the first semester of 2022.
브라질이 오픈하면 판매사 도전하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I am anxious for the Atomy opening here in Brazil. 빨리 오픈이 브라질에 Atomy 쇼핑몰이 오픈됐으면 좋겠습니다. I want to thank God for this opportunity. 이런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And for my sponsor to be so patient. 이렇게 인내심 갖고 지도해 주신 스폰서님께 감사드립니다. And to constantly 감사합니다. encourage me, keep going and exercising my faith. 확신을 갖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스테파니 사장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브라질 성파울로에서 미용실을 경영하면서 애터미를 접하게 됐어요. 우리 스폰서님께서 끌어주셔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잘 아무것도 잘 모르지만 그래도 이번 브라질에 만약에 내년에 이제 오픈하게 되면 직급 도전도 해보고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게을러져가지고 주춤하고 있을 때마다 우리 스폰서님께서 열심히 이렇게 도와주셔서 그래도 지금 잘 가고 있어요. 여러분들께서도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마 사장님. 소리. 예. 반갑습니다. 저는 김정순 젬마이고요. 성파울에 살고 있습니다. 여기 장마리아 스포님 통해서 애터미를 알게 되었고요. 이제 여기 오픈이 되면은 저도 열심히 한번 판매사에 도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어떻게 브라질에서 애터미 사업을 시작했는가 궁금하신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15살 때 부모님과 형제들과 같이 카톨릭 이민으로 브라질 상파울로로 가서 35년을 살다가 브라질에서 35년을 살다가 미국으로 왔습니다. 아직 브라질엔 형제들 넷과 가족들과 친구들과 아직 많은 지인들이 있어서 그쪽에서 사업을 이 파트너님들을 회원가입을 많이 시킬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브라질이 2021년도에 오픈한다는 소식을 접하고 2020년, 2021년 동안 브라질에 가서 애터미를 알리고 파트너들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곧바로 브라질에 갔어요. 가서 2019년 12월 달부터 브라질에 가서 이제 그 보름 동안에 한 28명의 회원을 가입을 시키고 브라질을 다시 돌아왔어요. 왜냐하면 두 달 후에 다시 브라질에 오겠다고 파트너님들과 약속을 하고 왔지만 3월 달에 이 코로나 팬데믹이 너무 심해갖고 가지 못하게 돼서 비행기표를 연기하고 이번 2021년도 3월 달에 1년 후에 다시 브라질을 가서 그 파트너님들과 많은 그 모임을 갖고 설명회도 하고 제품 소개도 하면서 그런 시간을 갖고 그리고 요번에 가기 전에 그 1년 동안
회원 가입을 시켜놓고 온 그 파트너들한테 1년 동안 열심히 동영상도 보내고 보이스톡도 하고 페이스톡으로 화상 대화도 하고 하면서 특별히 보상 플랜하고 보상 플랜하고 제품 설명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이제 노후 대책, 애터미를 하면 노후 대책이 할 수 있고 균형 잡힌 삶을 살 수 있다고 설명을 많이 했어요. 그랬더니 그 후에 몇 달 후부터는 그분들이 그 애터미에 관심을 보이면서 애터미에서 더 알고 싶고 사업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가졌다는 분들이 여럿이 계셔갖고 이제 그때부터 열심히 그분들에게 이제 집중적으로 줌미팅 1대1 하면서 많은 소통을 하고 설명을 하면서 이제 관리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1년이 지난 지금 1년 반 이상이 지난 지금 요번에 2021년 3월 달에 제가 방문했을 때 사업자가 되시겠다고 결단하신 분들이 그때는 8분이 계셨어요. 그리고 방문 동안에 여러 번 교육하고 사업자가 되시겠다고 결단을 하시고 직급자 도전까지 하시겠다는 분들이 8분, 10분이 계셔서 그분들이 지금까지 줌미팅들을 계속 참석하시면서 지금 ABR 코스를 수료한 분들이 지금 6분이 계시고 지금 또 2분이 RCC를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 브라질에 그 갔을 때 우리 파트너들한테 꼭 항상 했던 그 7가지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잠깐 화면으로 그 공유하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제가 그 세일즈 마스터까지 오는 동안에 그 경험을 가지고 제가 우리 파트너들한테 누누이 얘기한 얘기를 이 7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애터미를 한다고 많은 사람에게 우선 알려라. 그리고 두 번째는 기본을 튼튼하게 다져라. 그리고 라인은 꼭 두 줄로만 전개를 하고 파트너들 회원 가입을 시킬 때 회원 가입만 시키는 거는 의미가 없다. 애터미 비전을 확실하게 인식시켜서 브라질이 오픈을 하면 우리 물건을 소비하게 하도록 만들어라.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세 번째는 진실만 말할 것. 꾸준한 열정으로 적극적인 마음으로 긍정적인 마음으로 투명하게 일을 하도록 하는 게 좋다. 그리고 네 번째는 애터미 소개할 때는 당당하게 자신을 갖고 알려라. 이게 빅 비즈니스고 이 우리의 노후를 책임져 줄 이런 빅 비즈니스니까 아주 자신을 갖고 알려라. 그리고 다섯 번째는 스폰서와의 소통 관계와 상담의 중요성을 알고 자주 스폰서하고 자주 상담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우리 파트너 이 직급갈 파트너들하고는 1대1 미팅을 매주 하고 일주일에 이 모든 분들하고 두세 번씩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자신과 같은 사람, 사업자, 직급자를 복제시켜라. 이게 굉장히 성공하는데 지름길로 갈 수 있는 일이니까 이걸 꼭 명심하고서 사업자, 직급자를 소비자 중에서 찾아내는 일을 꼭 하길 바란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브라질 오픈 후 빠른 기간 안에 오토 판매사
를 달성하도록 노력을 하십시오. 이게 제가 그 우리 파트너들한테 항상 얘기를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그리고 그 소비자들에게 브라질에 오픈할 적에 슈퍼에서 살 물건들을 우리 애터미 물건을 사라고 귀에 딱지 않도록 얘기를 하여라 하는 얘기가 제가 항상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우리가 그 브라질 파트너들하고 같이 일한 거를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브라질에 갔을 때 우리 파트너들하고 이렇게 일을 페이셜 마사지를 하면서 제품 소개하고 제품 설명을 하고 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개인적으로 1대1로 줌 미팅을 계속 했었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직급자 도전하신 분들이 이렇게 ABR 코스를 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 우리 줌 미팅, 우리 브라질 단톡방 줌 미팅에서 이렇게 저기 다니엘 본부장님하고 제니퍼 본부장님께서 두 번 그 교육을 두 번 참석을 해주시고 또 한 달 동안 4주일 동안 이렇게 우리 그 브라질 단톡방에서 교육을 시켜주셨어요. 그랬고 예 이것도 그 우리 RCC 그 참석한 파트너들이고요. 예, 화면 네 이상입니다. 우리 파트너들님도 오늘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용기를 예 제가 우리 파트너들 덕분에 용기를 얻어서 더 열심히 예,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와우. 예 너무 부족했죠. 아니 언제 이렇게 공부를 많이 했기야? 아, 예, 아주 제가 아주 부끄러울 정도로 너무너무 잘하셨습니다. 성공자가 되려고 하는 그 일곱 가지의 말씀 참 몸과 마음으로 다 겪으신 그런 열정에서 나온 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